안녕하십니까. 차량 기술사 김창복입니다. 오늘은 산타페 CM이, 예전에 전화가 왔어요, 어저께. 전화가 와서, 순천을 올라가는데 차가 시동이 서너 번 꺼지고, 그래서 다른 정비업소 가서 찍어봐라 했어요. 했더니, 고장 기록이 여러 가지 떠서, 연료 레일 압력 센서를 갈아야 된다. 또는 인넷 미터링 밸브를 갈아야 된다. 압력 조절기를 바꿔야 된다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차주님이 너무 바쁘셔서 아마 대구를 갔다가 그냥 고장 기록만 삭제하고 갔다 오면서 죽을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걸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동을 한번 걸고 왜 시동이 꺼졌는가를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시동을 걸어 봤습니다. 시동을 걸고 고장 기록이 어디가 또 나와 있는가 한번 확인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엔진이 조금 좀 이상하네요, 약간은. 구조 현상이 나올 듯 말 듯. 자, 고장 코드. 아, 연료 공급 이상 낮음, 연료 압력 센서 회로, 신호 압력 높음. 시동이 꺼져버네요. 다시 걸어볼게요. 예, 고장 기록은 P코드 지금 0087하고 P코드 0193이 나왔어요. 보이신가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서비스 데이터를 한번 보고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료 레일 압력을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 레일 압력 자 하고 목표 레일 압력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보기 좋게 한번 해보고요. 카드 표를 한번 밟아볼까요? 지금 현재까지는 괜찮네요. 목표의 레일 압력하고 실제 레일 압력이 지금 현재는 같습니다. 자, 고장 기록 한번 삭제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서비스 데이터 값을 보니까 지금 목표 레일 압력 값은 크게 변화가 없는데 실제 레일 압력이 아주 지금 왔다 갔다 하네요. 파형 보이시죠? 파형이 춤을 춘다는 것 자체는 압력 센서나 또 압력 밸브 이런 거에 문제가 없고 아마 선회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통신 선회가 지금 현재 파형도 고르질 못하죠. 이게 쭉 같이 이게 목표 레일 압력 값처럼 선이 일정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파동이 막 심하죠? 지금 이제 또 정상으로 많이 돌아왔네요. 자,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인터쿨러와 카드를 뜯어냈어요. 뜯어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센서 데이터 값을 이렇게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는 정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인넷 미터링 밸브, 인넷 미터링 밸브를 점검을 할 것인가, 아니면 레일 압력 조정기를 볼 것인가, 압력 스위치를 점검을 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연료 공급 이상,
또 그 연료 레일압력 센서 회로 이상 이렇게 떴거든요. 두 가지가 떴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파형을 보면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웅웅 하고 똑같이 목표 레일압력하고 실제 레일압력하고 파형이 같았는데, 얘는 지금 현재 현상이 나올 때 목표 레일압력은 변함이 별로 없는데 이 레일압력이 이렇게 춤을 추듯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럼 결국은 뭐니까 어디 전기 배선이나 통신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배선을 한 번씩 흔들어 볼 거예요. 예, 커넥터 배선을. 자, 먼저 한번 흔들어 볼게요. 자, 파형의 변화가 없죠? 이 커넥터 한번 흔들어 볼게요. 자, 파형의 이상 없죠? 자, 부식돼서 흔적은 없네요. 아까 이 부분을 흔드니까 강하게 파형의 변화가 왔어요. 예. 정비를 할 때는 과감하게. 보세요 여러분, 끊어져 있습니다. 속에서 그러죠. 전기 배선 끝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부식돼서 내부가 약간 타는 적도 보이고 그러죠. 자, 이게 실제 구리 색깔입니다. 그런데 이 내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요정도 선 수준 정도 내부에서 선이 끊어졌네요. 자, 이 내부에서 선 끊어지기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겁나게 헤맬 수도 있어요.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헤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형을 보실 때 연료압력 낮음이 나왔죠. 연료압력이 예를 들어서 목표치하고 실제값이 큰 변화가 없죠. 실제값이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파형이 움직인다라면 배선의 접촉 불량은 아니에요. 어떤 레일 압력 센서랄지 압력 조절기랄지 이런 데가 문제가 와서 그렇지, 방금처럼 파형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파형은 반드시 전기 배선 노화로 인한 또는 어디 접촉 불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이 돼 있어요. 이 차도 이 선 내부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이 됐네요. 자, 이것을 한번 분해를 해서 과연 이 지점에서 속에서 끊어졌는가 다시 한번 또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요게 너무 차가 부식에 플라스틱이 오래돼서 제대로 뭐 벗겨질란가 모르겠네요. 자, 여기서 제가 절단을 했으니까 이 부분이겠죠? 자, 테이프를 한번 이제 벗겨볼게요.
여기가 보시기를 어째 이런 일이 있을까 이 세상에. 자, 여기는 배선이 움직여서 피로 현상이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끊어졌네요. 예, 아이고 이분도 고생하셨네. 여기 보세요, 비춰보세요. 내가 눈이 어두우니까 통 잘 안 보여요 지금 밤이라. 특히 이 부분이 오래돼 가지고 표피가 벗겨져서 부식이 차근차근 촉진되면서 조금씩 한가닥씩 한가닥씩 끊어졌네요. 우리가 지금 배선이 보통 접촉불량하면 이런 부위에서 접촉이 된다든지 또는 차체와 차체 연결한 데에서 예를 들어서 움직여서 예, 자주 움직인 피로현상에 의해서 끊어질 수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보다시피 이 송관 내부에서 플라스틱 관 내부에서 했기 때문에 배선이 움직인다 해도 그렇게 운동량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문제가 좀 있었네요. 다른 배선도 한번 훑어볼게요. 예, 딴 데는 괜찮아요. 아, 이 또 차주님 얼굴에 또 미소가 보이겠는데 돈이 너무 작게더라고. 큰 돈을 좀 불러야 되겠네. 아무래도 빵값을 더 못해가지고. 예, 자, 여기다 선을 연결을 해서 정상 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데도 한번 조사 한번 해보고요. 여러분들이 말짱한 배선이라도 배선이 끊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슬며시 잡아당겨 봐야 됩니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잡아당겨 봐야 돼요. 내부의 구리선이 끊어지면 표면에는 아까 어쨌습니까? 배선 표피 부분이 살짝 늘어나면서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선 테스트 할 때 그냥 이렇게 만지지만 말고 한 번씩은 살짝 잡아당겨 봐 주세요. 잡아당겨야 범인이 손을 들고 나옵니다. 예, 이것도 방금처럼 제가 아까 이것처럼 잡아당기니까 손 들고 나오죠. 예, 여러분도 이와 같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혹시나 문제가 생긴 부분에 뭐 압력 센서를 교체했어 그래도 안 돼, 커넥터 청소를 했어 그래도 안 돼, 아까 파형을 보시고 아 이런 파형은 이렇게 그 파형이 아주 심하게 변동되는 것은 우리가 정지 통신선을 봐야 된다는 거 여러분도 참고하시고 수리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배선을 수리할 때는 접촉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배선을 잘 내야 됩니다. 자, 배선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모양들이 다 달라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감아놓고 이렇게 테이프를 발라놓으시면 잡아당기면 빠져나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배선 수리할 때는 자 이것을 가지런히 감는다. 이것도 감는다. 자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10십자로 두고 한 바퀴 돌리세요. 자 한 바퀴 돌렸죠? 돌리고 꾹 한번 누르시고 자 꽉 잡아당기세요. 잡아당겨서 반대로 한번 감아서 다시 이렇게 돌려주세요. 꽉 야무지게. 그리고 나머지 조금 잔여분이 남으면 이렇게 가위로 매끈하게 잘라주세요. 요렇게 감아놓으면 잡아당겨도 풀어지질 않습니다. 예, 예, 요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테이프를 감을 때 테이프 어쩌습니까? 슬며시 감지 마시고 약간 잡아당기면서 감아주셔야 돼요. 잡아당기면서 제가 해볼까요? 시동을 걸고 그러면 이제 이 차에 고장 기록도 삭제 다시 하고 한번 검사를 한번 또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뭐든지 정비를 하게 되면 확인 사살이 중요합니다. 확인 사살. 자, 확인 사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고장 기록 한번
삭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VGT 액츄레이터, 부스 담력 센서, 흑경 센서는 우리가 인터쿨러를 뽑아놨기 때문에 이게 뜨는 거예요. 아까 같이 P코드도 뜨지 않고 연료압력 센서, 연료압력 낮으면 다 삭제됐죠. 자, 서비스 데이터에 들어가 볼게요. 레일 압력, 목표 레일 압력. 자, 압력 센서 파동이 어떻습니까? 목표 레일 압력값하고 실제 레일 압력 파동하고 비슷하죠? 예, 제가 가속페달 한번 밟아 볼게요. 자, 실제 레일 압력하고 목표 레일 압력에 지금 이제 파형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예. 저 아까는 이 부분이 실제 레일 압력이 파동이 막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지금 현재 그 그래프가 아니 파형이 말로 태클 걸으면 안 되고 자, 아주 좋죠. 예. 정숙해졌네요. 엔진도. 자, 다시 한번. 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센서 데이터 값을 봐서 파형이 온전하게 변함이 예를 들어서 불규칙하지 않고 적당한 수치로 이렇게 그 목표 압력 수치만 났다, 예를 들어 실제 압력만 났다 이럴 경우에는 뭐 연료 레일 압력 센서를 교체를 한다든지 또는 인렛 미터링 밸브를 간다든지 연료 압력 조절기를 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또는 뭐 연료 필터가 많이 막혔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산타페 CM 차량은 아까 파동이 아주 이렇게 변화가 심해서 보니까 전기 배선이 끊어진 상태에서 접촉이 됐다 안 됐다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스캐너 잘 판단해서 만약 이런 파형이 온다면 전기 배선부터 봐야 해 라고 머릿속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현상이 오게 되면 차가 잘 나가지 않고 갑자기 시동이 꺼진다든지 또는 껄껄껄껄 이런 소리가 난다든지 여러가지 그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차가 만약에 그런 현상이 나면 가까운 정비업소에 가셔서 진단 받고 또 유능한 정비사님 찾아서 정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